저는 누가 복음을 전해줄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열심히 다녔지만 복음을 전해주는 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워낙 제가 공부해야 하고 율법 아래서 힘들어 할 때 교회 기도실에 들어가서 밤 11시, 10시쯤 이렇게 제가 다니던 교회에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 전에는 제가 이제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나 여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죄 목록표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걸 아뢰어야 회개인 줄 알았어요. 뭔 말 아시겠죠? 그래서 그 어려서부터 막 죄를 지은 것들을 다 짜면서 그걸 하나님 앞에 일일이 아뢰면 그게 이제 죄가 없어지는 걸로 그게 생각을 했는데 또 다시 남잖아요 마음에. 그럼 또 어떤 죄는 막 열 번도 더 아리고 여기나 그 마음에 더 걸리면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주인인 자신을 이제 보도록 하셨어요. 이제 주인인 걸 깨달으니까 아 죄를 얼만큼 지었느냐는 큰 문제가 안 되더라. 그 모든 지은 것이 저 자신이고 잔본인이라는 걸 알았을 때 그때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교회를 단종을 해야 됐는데 이제 제가 주인인 걸 깨달음과 동시에 이제 그 번개가 반짝 치고 나면 잠깐 숨 돌릴 때 그 천둥이 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주인인 것이 깨달아졌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아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 흘리기 희생한 것이 바로 나 같은 주인을 살려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받으 십자가에 희생하셨구나. 이게 깨달아졌어요. 누가 복음을 안 가르쳐줬는데 하도 예달하니까 전달해 줄 사람은 없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직접 주인인 것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도 발견하게 하셔서 그날 이후로 자유함을 얻었죠. 근데 저는 그게 또 거듭난 건지 몰랐어요. 그냥 은혜 받은 줄 알고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생각하면 눈물 나고 주인인 것 생각하면 한없이 내 자신이 정말 완벽하게 주인인 자신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 그런 체험을 한 걸로 생각을 했지 이게 복음에 대한 휴식점이라는 걸 모르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게 복음이 이게 열리니까 이제 목사님 설교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눈에 띄는 거예요. 귀에 안 들어와요 설교가. 그러니까 앞사람 뒤에 숨어서 그 쪽성경 그걸 이제 읽고 그게 이제 설교 듣는 시간이었어요. 그 책 성경책을 보는 게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저희 모임을 제발로 걸어서 알게 되고 복음 때문에 저희 모임을 오게 아니고 저는 교회 때문에 저희 모임을 찾았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가 참 중요하다는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모임 안에도 200여 이상의 교회가 있고 또 기성교회로는 뭐 수도 없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성경적인 교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지향하는 교회 이런 교회를 찾아서 이제 저희 모임을 제가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90년 10월 10일 날 왔어요. 여기도 좋죠? 90년 10월 10일 몇 년 됐습니까? 30? 네, 33년 이렇게 되어 갑니다. 벌써 오래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방황하고 그러다가 교회를 찾아서 이제 모임을 오게 되었는데 참 우리 모임에 와서도 다른 생각하지 않고 정말로 성경적인 교회가 성경에 근거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준해서 충성스럽게 모양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이렇게 오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기린노 교회에서 한 4년 제가 있었을 겁니다. 그때 이제 1년 정도 장로 일을 했죠. 그 기린노에서 1년 장로하다가 이제 청거를 했어요. 두 분 장로 형제님이 같이 전주 서신동 교회라고 이렇게 나와서 모임을 이루게 되었는데 거기서 한 7년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다시 전주 북부 지역으로, 아까 전주 북부교회라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전주 북부 지역으로 청도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금 22년 됐습니다. 22년. 그래서 참 주님 은혜로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다 정말 주님이 놀라우시죠. 참 주님이 놀라우시고, 참 여기까지 온 걸 생각하면 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크죠. 다 하나님이 오셨죠. 왜냐하면 사람이 해서 여기까지 올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뭐 제가 그렇게 뭐 심사숙고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뭐 하나 제가 내놓을 게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을 다 이루셔서 참 감사가지고 이제 제가 지금 우리 나이로 55년생이거든요. 예, 55년생이니까 지금 69세 우리 나이로 그래서 이제 70이면 이제 이 사역을 이렇게 완전히 승계하기로 이관하기로 하고 작년부터 작년 올해 내년 이렇게 3년에 걸쳐서 이렇게 교회 리더십을 이렇게 제가 이제 내년까지 하고 마치는 걸로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이렇게 해서 지금 시점에는 한 3분의 2는 제가 이렇게 이양을 한 것 같아요. 한 3분의 1 정도가 이렇게 남아 있는데 감사하죠. 이게 웃으면서 또 다리 뻗고 자면서 이렇게 이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지도력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에 장로 형제님들이 여섯 분이라고 아까 뒷조사를 해줘서 너무 심하게 한 것 같다. 아, 비밀이 없네요. 지난주 명주로 갔다 온 것까지 말을 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이제 제가 저를 빼면 장로 형제님들이 다섯 분이서 복수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그분들은 각각 절대자이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셔요. 근데 일치를 이루시니까 삼위일체 트리니티 이렇게 해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각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성령님은 잘못된 가르침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독보적인 하나님이시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독보적인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독보적인 그렇게 하나님이신데 그 세 분이 절대자임에도 불구하고 삼위하시고 협의하시고 하나를 이루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계획하시고 아들 하나님은 그걸 실천해드리고 순종해드리고 성령 하나님은 적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이 하나님의 멋진 이런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나 그 하나님의 사역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멋지고 아름답고 놀랍죠. 하나님은 그래서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 리더십이 어디에 반영되어야 되느냐? 교회 리더십에 반영되어야 그게 성경적인 교회다. 그래서 복수 목표예요. 복수 지도력이죠. 장로들이 복수로 세워져서 목표하고 그 분단 사역하고 장로들이 똑같은 은사와 결을 갖는 게 아니고 장로마다 그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장로 형제님들의 그 은사에 따라서 같이 동역하고 분담하고 따라 쓰고 싶다. 분담과 동역. 역할을 분담하면서도 또 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동역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이 장로가 혼자 있으면 아직 미자립 교회로 보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지만 그래서 복수로 교회의 장로들이 세워졌을 때 과도기적으로는 혼자 할 수 있지만 교회가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거기서 리더들이 나와서 교회를 같이 목양하는 이런 게 이제 성경적인 그런 리더십이다 이런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제 꿈에도 소원이 두 가지예요. 뭐 복잡할 것도 없고 가정을 천국으로 교회를 천국으로 따라서 하십시다. 가정을 천국으로, 가정을 천국으로 교회를 천국으로 교회를 천국으로 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의 어떤 맛을 볼 수 있는 그런 데가 있다면 천국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런 그림자와 같은 것이 있다면 가정, 그렇죠? 가족,
홈이죠. 이 가정에서 그걸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왜냐면 거기는 계산하지 않으니까, 비교하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한 피로 이게 한 형제가 된 그 육신의 가정. 영적 가정이 있죠. 그게 교회죠. 그래서 교회는 가정 냄새가 나야 돼요. 가정은 교회 냄새가 나야 돼요. 작은 교회거든요. 가정은. 교회는 큰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면 교회를 어떻게 돌아보겠느냐. 큰 가정인.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가정이나 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 작은 하나님의 나라니까 교회는. 그래서 그 이제 제가 장로교 이렇게 다닌 교파 이렇게 다닐 적에도 꿈이 정말로 그런 교회 없나, 또 우리 모임에 와서도 정말로 그런 교회를 이루기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정말로 애타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했었습니다. 다 같은 마음이시죠? 네. 네, 그럴 겁니다. 다 우리 모임의 형제한테 다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릇과 같아요. 우리가 저기 복음서에 보게 되면 물고기를 잡아서 그릇에 담잖아요. 이 교회는 그릇과 같아요. 영혼들을 닦아 와가지고 교회에다 담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영접해서 교회에서 자라서 또 은사를 따라서 사역하고 봉사하고 섬겨서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우는, 자기 믿음은 자라고, 그렇죠? 자기 믿음은 성장하고 교회는 부흥하고, 이게 이제 원리죠. 그래서 마음 놓고 영혼을 담을 수 있는 곳, 이게 교회지. 그런 교회 돼야 하는 거잖아요. 어느 누구라도 많은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와보면 달라.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셔. 그리고 천국이야.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 그러잖아요. 그러면 전도의 열의를 가지고 전도하는 것은 얼마 못 가요. 그런데 즐기는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죠. 교회 와서 행복을 느껴요. 교회 와서 너무 좋아요. 교회 오는 게 기다려져요. 그러면 그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왜? 누구라도 데리고 교회를 오고 싶어라 하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혼들을 채우고도 남죠. 그런 교회 되게 되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포항, 북포항교회, 정말로 그런 교회로 우리 원골성천교회나 북포항교회가 이 시대에 정말로 주님 오심이 가까운 시대잖아요. 그러죠? 이건 뭐 여러 증상이 말하고 있어요. 이번에 코로나도 지난 3년 동안 팬데믹이 와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단절되고, 그리고 저희도 못 모이고 줌으로 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근데 그것도 단 며칠도 아니고 3년을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의 징조와 이런 것들을 조금만 영성을 가지고 바라보면, 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멀지 않았다. 그러죠?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깨어서, 이 복음서에도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자신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졸며 잤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졸며 자는 교회는 안 되잖아요. 그러죠? 이때 깨어서 정말 분연히 일어서서 정말로 섬기는 것처럼 섬기고 교회다운 교회 이루고, 이럴 때 더 빛나는 거잖아요. 밤이 더 깜깜할수록 새벽별이 빛나는 것처럼, 그러지 않습니까? 깜깜할수록 새벽별은 더 빛나잖아요. 반짝반짝. 그런 것처럼 주님이 오심이 가까운 이때가 얼마나 어두운 시기예요. 이때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자 우리가. 그래서 이번에 물어보시더라고요. 주제가 뭐였으면 좋겠냐고. 저는 여기서 정할 줄 알았는데 저한테 물어보길래 신약성경적인 아름다운 교회가 하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 기도 제목이 그거거든요. 신약성. 사람들이 아무리 박수 쳐도 성경에 근거한 교회가 아니면 아무 허사잖아요. 맞죠? 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 말씀에 비추어서 맞는 거야 되잖아요. 아멘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교회. 아, 우리 모임에서 이런 교회 말고, 우리 모임이 성경적인 걸 추구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임이 성경적인 교회다 이렇게 말하기는 쉬운 게 아니에요. 맞죠? 네.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어서 정말로 우리 모임에 있다는 것이 작은
힘이 드는 이런 생각을 갖는 이런 우리 수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앞에 부분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물어봤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예수님을 누구라 그러느냐. 그러니까 세례요한, 엘리야 아니면 에레미야 뭐 이렇게 오면서 선지자 중에 하나 같지 않는가 이렇게들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적에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죠.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되어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 그렇죠? 근데 구약에서는 히브리어잖아요. 히브리어는 뭐죠? 그리스도가? 헷갈리시네요. 메시아. 이게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예요. 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는 뭘로 되어 있다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되어 있는데 이게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라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뜻이에요.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건 아무나 받은 게 아니었죠. 누가 받았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란 말은 이 세 가지를 한 몸에 지니신 분은 메시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왕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지정이로도 볼 수 있어요. 선지자는 지. 그렇죠? 정. 정이 뭐예요? 제사장이 분율이 여기서 우리를 구속해주는 그 사역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 의가 뭡니까? 네, 의지죠. 이게 뭐예요? 왕이 의지를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지정의를 통합한 전인격적인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성령을 얘기하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말은 기름이 뭐예요? 성령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받으실 적이 뭐가 내렸죠?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성령이 내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죠. 이는 뭐라고 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표현을 하셨죠? 기억나세요? 그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타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 말씀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내린 거잖아요. 동시적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메시아로서 공인 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신 분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 이 뜻이 성령을 받으신 분 이런 뜻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잖아요. 각각이 예수님을 내가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뭘 주셔요? 성령을 주신다고요. 감사합니다. 너무 통쾌하네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 뭘 주신다고 해서 뭘로? 성령을 주시잖아요. 예수님을 내 마음을 영접하면 성령을 주셔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두 하나님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내어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뭘 내어주신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떤 일이냐?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어시고 인치시고 내주어시는 거예요. 안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성령님을 뭐라고 하면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시고 성령님은 우리의 성화를 책임지시고 성화가 어떤 건지 아시죠? 아십니까? 우리가 칭이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으면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 땅에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의롭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있는 신분이다. 앞으로 죽으면 다 천국 가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칭이 이 구원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구원 두 가지는
과거 완료와 미래는 이미 나에게 기적적으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뭐가 남아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성화가 남아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날이 출생한 날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날까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걸 성화라고 해요. 그러죠? 네. 제 설교 어렵지 않죠? 네. 네. 다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성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구원의 회개는 단위적이죠. 한 번 오면 되죠.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의 회개와는 다르죠. 매일매일의 허물과 실수, 잘못을 하나님 옆에 아뢰는 거지. 그때그때.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것을 다른 말로 헷갈려하니까 자백이라고 이걸 고쳐놓은 거예요. 작은 회개. 매일매일 해야 되는 회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우리 자백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그래서 주기도문이 중요한 거예요. 그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 가르친 기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사도신경은 성경이 없어요. 주기도문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알려준 기도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응용이 필요하고 주기도문의 그 정신을 살려서 기도하는 생활이 굉장히 주기도문을 그대로 해도 돼요. 왜 그냥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거기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날 우리 인류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거기 뭐라고 쓰여있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이것은 구원의 죄사함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삶,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써있잖아요. 일용할, daily food.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허물이 있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처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필요를 책임져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매일매일의 잘못과 허물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죠. 그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건 구원 못 받았으니까 주 용서해야 돼.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건 불신자가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아까 하늘에 계신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알려주신 기도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당황하실 분 없죠?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화라고 하는 이 과정, 이 기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성화를 하기 위해서 성령님 따라주다. 성령님. 성령님. 예, 우리 각각의 성도들 개개인 안에 성령이 인치고 내주어셔서 떠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셔요. 율법은 허라 마라만 알려주죠. 근데 힘은 못 줘요. 율법이 그거잖아요. 옳아요. 의로워요. 선해요. 율법은. 그러나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해주지는 못해요. 왜냐면 성령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옳고 그름도 분별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뭘 주셔요? 승리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격려하시고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에게 어드바이스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진리를 분별케도 하시고 예수님을 생각나게도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힘과 담대함도 주시고 성령은 성화에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하시면서 승리를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이런 힘을 누가 주냐고요? 우리 육신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요. 성령께서 힘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졸졸.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쓰여 있어요? 성화를. 성령을 쫓아 성령을 따라가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 성령이 있으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초보적인 거예요. 약하고 천하고 초등학문이라고 했잖아요. 율법은. 성령은 율법의 저자시거든요. 저자인 분이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 다 지키고도 정죄를 받으려면 얼마든지 받는 거예요. 내가 11조 하고 나서도 내가 가진 재물, 물질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못하면 마음의 가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 11조 드리고 10분에 부르면 될 거야? 네 마음대로 쓸 거야? 아니잖아. 어려운 성도들, 어려운 영혼들 있으면 그걸로 사역해.
성령은 그런 음성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만 지시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성화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왜 교파 사람 많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성령님을 성화하게 하시고 또 하나를 주셨어요. 교회를 주셨어요. 성화를 위해서는 따라서시다 교회를 주셨다. 교회를 주셨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죠. 오늘 이렇게 여기 모였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혼자 불고기 먹을 수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집에서. 근데 불고기 집 가서 먹으면 또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맛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아, 불고기집 가서 먹으면 온몸에 불고기 냄새가 쩌들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혼자 먹으면 별로 냄새 안 나요. 그러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냄새가 나려면 어디 와 있어야 돼요? 교회에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혼자 아무리 성경만 읽고 암송하고 기도생활 혼자 많이 하고 혼자 아무리 신학서적 다 갖다 읽어도 절대로 그리스도의 향기와 냄새는 날 수가 없어요. 전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우리가? 모든 충만함이, 모든 부유함이 교회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써 있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교회예요. 그 위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충만 위에. 그 교회의 머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교회에 속해서 하나님의 그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그 부유함을 누리고 충만함을 공급받고 세상에 나가서 이겨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훌륭하고 은사가 있고 똑똑하고 구원받은 지 오래됐어도 교회를 잘 빠지거나 교회 생활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은 죄짓게 되어 있어요. 위험해요. 불안해요. 그리고 힘이 없어요. 근데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돼요. 또 사회적으로 보더라도 좀 처진 것 같아. 근데 교회에서 꼭 있어. 그 사람이 꼭 와서 끼어 있어. 그 사람은 안전해요. 그 사람 힘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서 냄새가 나요. 그 사람 능력이 있어요. 그 사람 실수 안 해요. 아시겠죠? 네.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따라서 합시다. 교회를 주시는 하나님. 교회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예요. 교회를 준 게 얼마나 감사해요. 혼자 뭐를 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뭐라고 하세요?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다 그러십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 함께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모였잖아요. 우리끼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거예요. 또 교회 안에는 누가 계세요? 성령께서 계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가 대답한 말씀이 교회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쓰는 거죠. 이 신앙 고백.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이 반석 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세우리니 미래요. 왜? 예수님의 생전에는 교회가 없었거든요. 안 세워졌거든요. 언제 세워졌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누구를 보내세요? 성령을 보내시죠. 언제 성령이 오시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사도행전 1장에서는 아직 안 왔어요. 2장 1절에서 성령이 오시면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죠. 뭐 이 2000년 동안에 지금 교회의 역사가 2000년이 되어가는데 이 2000년 동안에 모범이 되고 샘플이 되는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뭡니까? 초대교회를 탐자. 초대교회가 돌아가자. 그거 아닙니까? 맞죠? 네. 네. 그래서 신약성경적인 아름다운 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에루살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처럼 되자는 거예요. 우리
샘플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자세히 써 있어요, 성경이. 그 교회가 우리가 그걸 공부해서 하나님 말씀 연구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그 말씀의 토대 위에서 북포항 교회가 더 힘있게 든든히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교회로 이 북포항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제가 쭉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려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사도행전을 지은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죠? 누가가 먼저 쓴 글이 있죠? 여기 써있네요. 먼저 쓴 글. 뭐예요?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누가복음이 복음서 중에서 제일 길지요? 길입니다.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아주 자세하게 역사의 기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게 이 누가복음인데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로마 이 그 공직에 있는 사람에게 총독인 사람에게 보냈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일대기 그리고 사도들이 그 밑에서 어떻게 훈련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잘 써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이루어질 이 교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록. 2장부터는 교회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쭉 28장까지 사도행전 기록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제 사절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보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네,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죠. 요한은 뭘로?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뛰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네, 성령으로 세례 받는 거예요. 이제 2장인데 성령 세례 받는 거예요. 네, 쭉 써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제자들이 물어보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건 너희들이 알 바 아니야. 그것은 나도 몰라. 하나님 소관이야. 이렇게 해놓고 뭐라고 했죠?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올려져 다시 구름이 그를 가리고 보이지 않게 하다. 예수님 이 말씀 하시고 승천을 주셨어요. 이 말씀 하시고 승천을 주셨어요. 이거 그렇게 써 있죠? 네.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뭘 받으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뭘 받는다 했어요? 권능을 받는다. 능력 받는다. 그리고 나서 전도하는 거예요. 여기 써있죠. 예루살렘,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리고 나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전도의 순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오늘날 우리는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이제는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전도하려면 인간의 기술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뭘로 해야 돼요? 성령 받고 능력 받아야 돼요. 그러죠? 기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탄 없이 전해야 되는 거죠. 누구 의식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의기소침해서 뭐뭐뭐뭐 우물쭈물 전하는 게 아니라 기탄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따라서 성령 충만해야 한다. 성령 충만해야 한다. 성령 충만. 우리에게는 숙제가 뭐냐면 성령을 다 받았잖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끼리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이 교회가 어찌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해야 돼. 자, 그 말씀 어디에서 있죠? 에베소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몇 장입니까? 5장입니까? 5장 몇 절입니까? 18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술 취하는 것은 세상의 취한 걸 얘기하는 거지. 세상 것을 취해. 이 성령 충만,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돼. 그래서 여기 이제 다시 우리 사도행전 1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내시는 참에 마가 다락방에 성도들이 모여 있었죠. 몇 명이 모여 있었죠? 15절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한 뭐라고 그랬어요? 약 120명. 120명 정도의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그때 베드로가 제안을 해요. 뭔 제안을 했죠? 가룟유다 자리를 채웁시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장황하게 얘기하죠. 가룟유다가 자기 직무를 버리고 제갈길로 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몇 절에 써있습니까? 1장? 몇 절에 써있죠? 17절.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열두 사도 가운데 있었다.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사람이라고 써있죠. 그렇게 되어있죠? 네. 그러면서 20편을 보게 되면요. 참 20절, 1장 20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직분을, 그 끝부분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뭐라고 쓰여 있어요?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직분을, 그러니까 사도직은 은사가 아니에요. 직분이에요. 여기 보니까 직분으로 쓰여 있잖아요.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래서 누가 되죠? 열한 사도의 수에 하나가 더 가입이 돼서 12명으로 채워져서 출발을 해요. 2장부터 교회가 시작되니까. 이게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리더십을 다시 보강하는 거예요. 이 교회 리더십은 교회의 사활을 좌우하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이죠, 다. 그러나 이 교회를 먹이고 돌아보고 보호하고 살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리더십이 하는 거거든요. 열두 사도들이 양을 치던 목자였거든요. 나중에 장로들로 이어져요. 사도는 일시적이거든요. 이 성경이 완성된 뒤에 차기 사도들이 안 세워지고 끝나잖아요. 그래서 새 사도 교인가 뭐 그런 교인들이 있죠.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사도는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때로 열두 사도로 끝나는 거예요.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죠. 두 사람을 천거에 놓고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가 되니까 마띠아를 세우게 되거든요. 근데 마띠아를 세울 때 이 두 사람을 천거할 때 두 사람 중에 누가 될지 몰라요. 제비를 뽑혀야 되는 거니까. 근데 두 사람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천거하게 돼 있었어요. 두 사람. 사도에 들 만한 어떤 그런 감이 되는 사람. 뭐예요? 여기 몇 절에 써있죠?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러하며 요한의 세례로부터 그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하거늘. 이렇게. 그래서 두 사람을 내세웠는데 그 중에 뭐예요? 요셉과 하나는 마띠아.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가 뽑혔지. 여기 보니까 참 중요한 말이 나와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을 안 빠지고 같이 한 사람.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침례받는 예수님이 세례요한한테 세례받을 때. 아까 삼위일체 하나님 같이 나타났다고 했죠? 그때 성령이 임할 때 기름부음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올려오신 그날까지 예수님이 이 지상사역 가운데 꼭 같이 했던 사람, 같이 출입하고 함께 했던 사람 중 두 사람을 내세우고 그 중에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리더십은 그 교회와 일적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밖에서 유명한 사람이 왔다 해서 그 사람을 리더로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꿰뚫어 보시고 임재하셔서 지켜보시는지 말이죠. 왜 그러냐면 이 두 사람 제비 뽑을 때 뭐라고 기도했어요? 기도 내용이 어디 나오죠? 여기 보니까 24절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뭐라고 했어요? 못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것으로 가
안나야 제리뽀가 누구를 얻었어요? 빠띠아를 얻은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서 열두 사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따라서 합시다. 무사람의 마음을,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아시는 우리가 사람 속을 알아요 몰라요? 한 교회에서 30년 가도 대충 짐작을 뽑으니 그 속을 어떻게 알아요? 아시겠죠? 몰라요. 사람 속을 몰라요. 이 머리에서 30cm 있는 이 내 마음속을 누가 아냐고 그래요. 그냥 누구는 알아요?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교회에서는요 너무 사람 가지고 염려할 거 없어요. 누구를 세워야 할지 자기 기준이 나오죠.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오니까 자기 기준을 봐서 모든 성도들이 아멘할 수 있으면 세우면 돼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아신다고요? 무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라는 사람을 세우면 돼요. 그 사람이 얼마 못 가서 그거 아니면 아닌 대로 하나님이 제휴할 수 있어요. 아까 가르쳐서 그러시지 않겠어요? 그랬잖아요. 다시 뽑았잖아요. 이게 교회는 완벽한 사람을 뽑아서 장로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것도 세우는 거지만 장로 일을 다 그만두는 것도 하나님이 어떤 중병으로 데려갈 수도 있고 소천할 수도 있고 그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 자리를 중도 하차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것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만두게 하는 것도 세우는 거예요. 기도도 우리 응답되는 것도 기도지만 응답 안 되는 것도 응답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많은 교훈을 오늘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되시죠? 그렇습니다. 이 2장을 이제 보도록 할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었잖아요. 성령 강림과 교회 출생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행전은 교회 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고 성령 행전은 교회 행전. 왜? 성령과 교회는 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죠. 네,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면서 교회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들과 120명의 우리 성도들이 외국에서 왔던 그 오순절날 여러 해외에서 각각이 다 모여들었잖아요. 그 이제 명세서가 쭉 나와요. 9절에서부터 그런 사람들이 놀라죠. 성령 받고 방언하고 막 하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또 어떤 이들은 13절 그렇게 돼 있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그들이 무엇에 취했다?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세술에 취하였다. 세술. 아까 술 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무엇에는 취해야 돼요? 세술에는 취하는 거예요. 세술. 성령이 세술이야.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아까 술 취한 사람이 누가 제일 많이 취했는가 뭘 보면 알아요? 술을 먹어봤어요 아시죠? 술값을 누가 계산하는가 보면 알아요. 참을성이 없어지니까 술에 충만하니까 돈이 무서운 줄 모르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밥값도 자기가 먼저, 차값도 자기가 먼저 교통비에도 자기가 먼저, 다 먼저네요. 그런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계산하고 머리 굴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교회는 그건 아직 술이 취한 사람이 아니야. 참 맨정신으로 안주만 먹고 술은 하나도 안 마시고 말똥말똥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사람이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007 첩보작전을 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 예배당에 있는 그 장소가 음식골이에요. 음식, 그 식당들이 많아요. 찻집을 가도 한 두세 팀 와있고 식당 가도 두세 팀 와있고 근데 가면 어느새 값이 다 집을 위해 있어. 누가 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벌써 끝났어 계산. 술 취했어요 안 취했어요? 그런 겁니다. 교회는 이성주의는 교회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성적이야 되지만 이성이 머무는 것은 교회가 아니죠. 그렇죠? 교회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이성주의가 그럴듯하죠. 교회에 와서 이성주의를 원하는 것처럼 세상의 명함내민들 부끄러운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 열두 제자 명단 봐보세요. 뭐 변비하는 사람 하나 있나?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저희들이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그렇게 써 있어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에 그렇게 안 써 있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학문 없는 범인이고요. 범인. 평범한 그런 사람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하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막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막 시편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이걸 다 배워왔어? 교회는 세상 명함 돌리는 데가 아니에요. 모임은 힘이 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교회 받아들여가지고 이 교회가 든든하겠지 망상인 거예요. 하나님 못 오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교회는 평범한 사람이 와도 뒤처진 사람들 와도 모이는 데서 그냥 하나님 임재가 있고 거기서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이 그럴듯해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런 걸로 교회가 대충 돌아간다. 창피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맨 그런 걸 제자야. 얼마나 배웠냐? 얼마나 가졌냐? 무슨 차 타냐? 맨 그런 거 따지는 게 세상 아니에요? 교회 와서도 그럴 거예요? 나는 그런 게 안 나.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맨날 월요일부터 그냥 토요일까지 그런 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경쟁 사회 속에서 살다가 예배당 왔는데 예배당에서도 그러고 있네. 그럼 뭐 사회하고 뭐가 달라요? 세상하고 교회가 뭐가 달라요? 교회가 교회의 특징은요 거룩이에요. 따라합니다. 거룩. 거룩이 뭐예요? 구별된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거예요. 세상과 다른 거예요. 교회로 와가는 세상과 다른 거예요. 예수님 냄새나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들어오면 성도들 얼굴에서 주님 모습이 보이고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얼굴이 다 밝으면서 서로 협력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챙기고 서로 이게 좋게 보면서 품으면서 안으면서 가야 돼. 그게 교회잖아요. 그거 없으면 뭐 세상 뭐다. 복음을 힘있게 전했습니다. 33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높이시네. 그가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약속하셨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모든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되어있어요? 복음을 읽히는 거 나가서 36절. 그런데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사람은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살렸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베드로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받는다?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다. 이렇게 말하지. 그러면서 40절 또 여러 말을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니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돼 있어. 그날에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 예수가 몇 명이 되었다? 3,000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냥 교회가 급 부흥을 하는 이런 걸 보게 됩니다. 그런 42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0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이번 수양휴 기간 동안에 그걸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42절을 가지고 우리 앞으로 3시간 같이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왜 부흥했는지, 왜 교회가 든든하게 서갔는지, 어떻게 해서 성경적인 그런 교회가 되었는지, 이 42절이 핵심 구절이에요. 사도들. 예루살렘 교회는 이 네 가지를 잘했어요. 뭐예요? 사도들의 가르침, 서로 교제, 떡을 떼며 예배와 기도하기를 힘쓰는 거. 이 네 가지를 잘했어요. 네 가지 기둥. 집 보통 세우면 네 가지 기둥 있잖아요. 성막도 그렇고 기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잘하는 게 질적인 부흥이에요. 이렇게 질적인 부흥을 할 수 있게 교회는 양적 부흥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숫자만 늘리고 사이즈만 늘리려고 하는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사실은 이렇게 근본적인 거, 정상적인 이런 영적 내면의 질적인 것을 잘하면 양적 성장은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양적 성장을 먼저 쫓아가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수양의 기간 동안에 그렇게 같이 말씀을 상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세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 올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무엇이 가운데 저희들의 생일 가운데 복음으로 불러 구원해 주시고 찾아와 만나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감히 부르라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하고 성령께서 저희들 안에 인치시고 내주하시는 보혜사가 되신 성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런 놀라운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특히 주님이 오심이 가까운 인데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북포항교회에 참 이 수양교회를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참으로 성경이 말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신지 살아 역사하시는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